밖으로 빠질 거예요. 근데 앞차가 왜 이래? 할랑하고 말려 말지.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오른쪽 피해 가려고 그러는데 꽉 트레일러가 다시 앞차가 가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서 에이 내가 그럼 오른쪽 피해 가야지 피해 가려고 들어가는데 트레일러가 즉 앞에 차가 길이 헷갈려요. 그래서 나도 멈추게 됐어요. 근데 트레일러는 오른쪽 갓길을 그냥 통과하려고 달려오는데 내가 틀어서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일러에 받친 거예요. 이번 사고는 몇 가지 확인해 낼게 있습니다. 우선 이 갓길. 이 갓길을 트레일러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겠느냐? 트레일러 폭이 한 2.5m는 되겠죠? 더 될려나? 버스, 대형 트럭이 보통 2.5m입니다. 트레일러는 거의 꽉 차는 것 같은데요. 트레일러 좀 더 넓, 여러분들 트레일러 넓이가 얼마나 되나요? 폭이요. 우선 트레일러가 거의 넣어 지나갈 수 있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블박차 깜빡이 켰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구했습니다. 트레일러 폭이 얼마인가요? 거의 차선 안에 다 차지하잖아요. 꽉 차잖아요. 일반 차로 3m거든요. 근데 거의 양쪽에 공간이 거의 없어요. 아, 2.5m 같아요? 예. 3m? 3m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어요. 아윤이, 뭘 실수했니? 2.3m보단 커요. 아잉 몰랑. 이마요, 오늘 저기 안 갔다 왔잖아요. 미용실 안 갔다 오고 제가 이렇게 대충 했잖아요. 미용실 가면 또 이렇게 싹 가려주죠. 나이 되면 다 M자 돼요. 아, 2.4고, 이게 2.5m네요, 네. 대형 버스가 2.5m거든요. 트레일러도 갔다 보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우측 깜빡이 켜셨대요. 근데 미리 켜셨는지 모르죠. 트레일러가 멈춘 시점에 트레일러가 꽉 찰 만큼, 트레일러가 꽉 찰 만큼이래요. 갓길이. 주도로보다 폭이 약간 좁대요. 어머니가, 블박차가 어머님이신데요. 앞차를 지나쳐가려고 갓길 실선 넘어간 시간이랑 뒤차가 갓길 실선 넘어간 시간이랑 동일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보험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아, 어머니가 60대 40. 이번 사고, 블박차도 갓길 실선을 밟았기에 블박차도 40% 잘못 있다. 한다. 결국, 트레일러 60, 블박 40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여러분 의견 어떠신지요? 1. 트레일러 100. 2. 블박차도 한 20% 정도? 10 내지 20% 정도? 3. 트레일러 상대 보험사 말대로 60대 40. 셋 중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이번엔 100표 해도 되겠네요. 100표. 시작. 제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 개수로 2개, 56만 원이 제일 좋은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100표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은 제가 준비한 거를 19개인데 19개 다 하고 갈 수 있습니다. 2시간 동안에.
과연 이 경우도 꺾기 전에가 필요한 건지, 고속도로, 갓길, 그것도 램프 구간. 램프 구간은 좁아서 갓길로 가는 게 위험한데. 결국, 여러분들 1번이냐 2번이냐 놓고 고민하셔야 정답이겠죠? 저 트레일러가 거기서 그렇게 마구 달려오면서 꽉 차는데,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좁아요. 여기를. 이 좁은 데로 트레일러 저렇게 오면 되나요? 안전거리 지켰어야 되고요. 속도 줄여야죠. 여기 60이라 돼 있는데, 램프가 60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차가 이때 앞차랑 안전거리 유지했어야 되는데, 100대 0이냐,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3번을 선택하시는 분은 좀 멀어 보이죠? 네. 여러분들 1번 트레일러 100%가 28%. 블박차도 10 내지 20% 정도가 62%. 상대차 60대 42, 10%. 3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블박차가 뭘 잘못했겠는가? 블박차가 뭘 잘못했다. 블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럴 때 고속도로에서 차로가 하나인데 뒤에서 내가 가는데 권리 치고 들어올 차가 있을까? 오토바이가 있었으면 치고 들어오지. 근데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못 들어와요. 조그만 경차 같은 거 치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트레일러도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짜. 와,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속도를 줄였다가 들어갈 때, 아니, 속도 줄이지 않더라도, 지금은 이제 하나 차로니까 제가 속도를 줄였다가 들어갈 때니라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고 달릴 때도 또 옆에 차로가 있죠. 사각지대. 그러니까 언제든지. 언제든지. 꺾기 전에 언제든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을 트레일러가 치고 들어올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방향 전환할 때는 항상 방향 튼다. 깜빡 켜야 돼요. 이쪽으로 갈 거다. 그리고 직접 뒤를 확인하십시오. 꺾기 전에. 저는 100대 0 의견이면서 블박차한테 한10% 10 내지 20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인다는. 그게 바로, 근데 과실 비율보다 항상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고도 있으니까 꺾기 전에.